저, 오씨, 소방차고 오면 옆으로 비켜줘야지. 아휴. 아휴.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당연히 소방차나 구급차나 옆으로 비켜주시죠? 안 비켜주신다고요? 야, 이 빨갱이 새끼야! 근데 운전하시다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소방차는 빨간색이지? 인간이 볼 수 있는 색만 해도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되는데 왜 굳이 빨간색을 고집하는 걸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빨간색은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위협감을 주는 색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위험한 표지판에 죄다 빨간색인 걸 보면 알 수 있죠. 소방차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화재, 의료,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특별히 설계되거나 장비가 장착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소방차의 빨간색은 수많은 자동차들 사이에서 현재 어느 곳이 위험상태이다를 알리는 의미인 것이죠. 거기다 이 소방차가 빨간 사인을 울리면서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질주한다면 그 의미는 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무채색인 하얀색이나 검은색, 회색, 은색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전 세계 차량에서 77%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빨간색을 사용하면 운전자들이 식별하기 쉽겠죠. 그렇다면 이 빨간색은 언제부터 사용을 했을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1900년대 포드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거의 득점하다시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포드에서 만든 자동차는 전부 다 차량이 검정색이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자동차는 검은색 자동차뿐이었습니다. 이런 이유가 검은색 페인트가 내구성이 강하고 값이 엄청 쌌기 때문인데, 자 아무튼 소방차 같은 것들도 검은색이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반 차량과 구별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를 구별하고 가장 눈에 띄는 색상을 찾아보니까 빨간색이 제격인 거예요. 당시 소방서는 지금처럼 직업 소방관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도가 현재보다 미미했는데요. 강렬한 색을 띠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페인트를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빨간색이었습니다. 그 결과 소방차에 빨간색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를 본 다른 나라들도 소방차에 빨간색을 칠하면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전 세계적으로 빨간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응? 노란색 소방차도 있던데? 요즘에는 좀 다르게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는 추세더라고요. 최근 인간과 색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의 시각 능력은 510나노미터에서 570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에 가장 민감하다고 합니다. 이 사이에 있는 색깔이 녹색과 황색인데, 그래서 신호등이나 과속방지턱, 톨게이트 안내문구 등이 저런 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빨간색도 강렬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에 속하긴 하지만 밤에 안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안개에도 색이 묻혀버리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 문제점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 색이 묻힌다던가 안 보인다던가, 바로 사이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좀 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근에는 노란색 소방차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임 옐로우라는 색상인데요. 빨간색보다 훨씬 더 잘 보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을 중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모든 소방차가 노란색으로 바뀌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차차 바꿔나가야죠. 어? 경찰차는 왜 빨간색이 아니야? 경찰차는 보통 파란색이나 흰색 계열을 사용합니다. 거의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파란색, 흰색 계열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빨간색을 사용하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파란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공정하고 청렴하고 공적이면서 안전을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런 색깔을 사용하는 것이죠. 또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경찰차나 소방차에 이런 페인트 색깔을 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색깔이 좋다면 당연히 그 색깔로 바뀌어야겠죠. 이런 색은 아깝지 않습니다. 허나 색깔보다 더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경찰관이나 소방관에 대한 장비 지원이라던가 복리후생 등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먼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블에 나오는 슈퍼히어로는 이 색이 없어도 진짜 슈퍼히어로는 우리 근처에 있거든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E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